근데 이때 당시엔 상식이 없으면 좋을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혼유석이잖아, 그죠? 혼유석이 특이하죠? 혼유석이 특이해요. 요렇게 만든 혼유석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자체를 돌을 가지고 요렇게 양각을 하고 음각을 했는 거는 요거를 의자 형태로 만든 거예요. 의자. 그래서 영천 지방에 오면 오래된 묘에 가면 요런 홍유석이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새로 이걸 후대 와서 새로 놓은 거예요. 그죠?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. 새로 놓은 건데. 이게 지금 좀 특이하잖아. 비가 여기 쌓아놨다. 그죠? 비를 가운데 이렇게 쉬어놨고, 원래 비가 좌측에 있거나 우측에 있거나 하잖아, 그죠? 그렇지. 여기 지금 가운데 쉬어놨어요.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콘크리트로 이거 중간에 이렇게 보수 형태로 했는데, 혼유석을 요렇게 해놨고,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, 오래된 묘에, 고려조 묘에 가면은, 요 상석 앞에, 자, 우리가 글을 넣어놨잖아, 그죠? 예, 다 근데 보통 보면은, 그대로 여기 표면에, 이면에, 음각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이 전체 틀을 안으로 약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글을 넣은 게 있어요. 네, 있어요. 있죠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 그 글에도 비가 예. 바로 맞지 말라고 안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에 또 글을 넣는 게 있습니다. 참고를 하시고. 오늘 여기 이제 오천정시 맞죠? 예. 오천정시의 묘역에 와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데, 다음에 혹시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건 어디에